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우리 이 다육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행복해하는 아주 작은 공간, 저희 베란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란다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저는 한 평이 넘는다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알아보니까 요 창가 쪽 가로는 1m 90, 채 2m가 안 되고요. 또 세로로는 1m 35 정도.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다육이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장소를 그래도 활용을 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버려지는 식탁이라든가 탁자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면서 우리 다육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좀 넓으면야 좋겠죠. 그렇지만 좁다고 해서 조금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저에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답니다. 제가 우리 베란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단으로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여기 이렇게 요거 원목 식탁이에요. 식탁인데 요것도 지금 버려지는 식탁 이게 굉장히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넓기도 하고 굉장히 넓어요. 넓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요거 다육이 선반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놓고 이렇게 키웠었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게 요 탁자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쓰다가 버리려니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원목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럼 2단으로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맨 밑에 이렇게 한 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창문이 통창이긴 한데 밑에 는 창이 이렇게 그냥 막혀 있는데요.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양이 적었는데 지금 2단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햇빛이 있을 때는 여기 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이제 또 생기면 한 3단 정도는 올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또 이런 게 나오면 하나 또 갖다 놓으려고.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요거 탁자도 굉장히 넓어요. 아래 것도 넓지만 아래 거나 여기 위에 거나 사이즈는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아이들 여기 도대체 몇 개가 있나 세어보니까 60개가 넘어요. 70개는 안 되고 한 65, 6개 정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 올해 굉장히 추웠잖아요. 올 겨울에 많이 추웠는데 이 아이들 진짜 추위에 어떻게 될까 봐 지키느냐고 엄청 고생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창틀에는 그 보온 매트, 은 보온 매트 있잖아요. 그거 세 겹으로 막 가려주고 덮어주고 난로도 피워주고 그래가면서 이 아이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물을 못 먹고 있다가 혹시라도 얼까봐 물 주면 얼까봐 물을 못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을 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짱짱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살을 찌고 있네요. 아주 아이들이 그냥 막 터질 것 같죠? 이렇게 통통하게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제가 여기 보면 저희 집 이렇게 여기 하수관이 있잖아요. 요 하수관이 있다 보니까 조폭 여기 요거가 있는 요 폭을 또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기 조금 장소도 비좁은데 이게 탁자가 저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저기가 한 이렇게
그 원목 박스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 정도. 하나까지는 아니고 지금 저 걸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공간이 좀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저 원목 박스 하나만 갖다 놓고, 저기다 그냥 요 유리, 이거 오디오 장식장이 있던 유리판인데, 이거를 그냥 제가 유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놔둬봤어요. 혹시라도. 그랬더니 이제, 화초들을 올려놓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뒀다가 박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스텐, 요거는 식기 건조대요. 요걸 또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완성 맞춤이더라고요, 여기에. 요. 그죠? 이 하수관이랑 저기랑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또 식기 건조기 대부분 보면 접시를 이렇게 껴 놓느냐고 이렇게 바닥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접시 걸쳐지는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닥이 민자예요. 그래서 이 철조망이 좀 공간이 이 틈새가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완전히 왔답니다. 왔다야.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 칸에도 깔망을 깔고 여기 이제 온도계 있고 저 안에는 하월시아과 아이들을 저렇게 놓았어요. 저 아이들은 햇빛을 안 봐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햇빛을 보면 하월시아는 갈색으로 변해서 너무 안 이쁘거든요. 못생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요거 유리 이렇게 땡기면 여기 땡기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 또 이렇게 올려놓고 나름대로 여기를 아주 활용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저 자신이 칭찬 한번 해주고요. 아, 이거 유적곡이에요. 이거 나무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다육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아이는 근데 물을 많이 줘야 하는 아이인데, 아, 겨울에 이 아이도 얼까봐 제가 물을 안 줬다가, 물을 안 줬더니 이게 말라가지고 거의 다 고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카르벤 물에다가 이거랑, 여기 소인제품. 요 소인제품이에요. 요 아이들을 물에다가 한 이틀 정도 그 카르벤 물에다가 담가놨더니 이렇게 이제 살아나서 지금 이게 지금 토종이네 그 있는 이거 소인제품 엄청 이쁜데 얘는 지금 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또한 군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저는 원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친구네 갔더니, 이거 원목으로 된 책꽂이에요. 지금 이렇게 길게 세워놔서 책꽂이 안 갔죠? 이거 땡기면 길게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이고, 근데 얘를 그냥 접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거 유리를 위에다 덮어놓고, 아이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또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요 까라솔 보세요. 아, 까라솔 예쁘죠? 우리 아이들 다 예쁘죠? 요거 구름이네 다육이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아이. 근데 저 아이 이름을 또잘 모르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가 수도예요. 근데 지금 겨울에는 요 아이가 이게 일요일 들어와다 보니까 저 수도를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냥 여기 욕실에서 떠다가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용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 이게 굉장히 짱짱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밟고 올라다녀도 이게 괜찮아요. 이게 원래는 여름에는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서 저거 큰 쪼꼬미들 담아놓은 큰 화분을 여기다 놓으면 제가 이제 여기 여름이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여기를 넘어 다니면서 저걸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걸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올라갈 정도니까 저 물에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창문 겨울이라서 창문 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수도 옆에다 갖다 놓은 거고요. 이렇게 수도 옆에 놓고서 요 밑에는 저렇게 물 주는 도구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올해는 야생화에 앵초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물줄때 이제 여기다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물 주면 되니까 지금 처음 놀르기도 지금 이거 벌써 데려다 놓은 지꽤 됐는데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요거는 그냥 풀분에 있고 요 아이들은 저번에 토동이 사장님이 다육이는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요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요 아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아 그거 좀 데려다가 키우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요거 지금 향기 나는 앵초 센세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향기 진짜 끝내줍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틴 만다라고. 아, 요 아이 이름을 지금, 아, 이름이 어디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지고. 지금 요렇게 있고, 요거는 지금 칼란디바. 엄청 예쁘거든요. 요것도 지금 심었습니다. 요거 다 토동 사장님이 주셔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야생화는 지금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 알려드렸죠? 그 텃밭에. 이 아이들 이제 나가기 전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제가 재활용에 요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한 뼘, 두 뼘, 세뼘 정도 되는 큰 거예요. 정사각형 탁자인데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화분들 올려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요 박스가 수도가 있는 데로 왔죠. 그래도 고기의 규격이 딱딱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속이 조금 속에는 그렇게 막 이게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데려다가 겨울에만이라도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다 창 아이들 뭐이이 아이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